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박정원 목사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2014년 4월 이미 근로 소득세율로 납세하는 분들과 같은 방식으로 납세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 자리는 종교인들의 납세 의무와 종교 자유가 조화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짚어봐야 할 원론적인 부분들을 고민하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 종교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진표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김진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공동선대위원장이시고 사회부총리를 역임하신 황우여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 검사이자 4선 국회의원이시고 현재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신 조배석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 대부분의 대선 후보들이 종교인 과세가 유예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했습니다. 김준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종교인 과세가 어, 사회적 합의를 거치, 거쳤고 2015년 말에 입법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 예, 한 2년 준비 기간을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이 잘연착력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그동안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예. 보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내년 일요일부터 과세가 실시가 되면 상당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조세 마찰도 네. 생기고 네. 그래서 이런 준비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해야지 처음 과세되는 소득을 지금처럼 했다가 괜히 여러 가지 혼란 이 일어나면 종교인들로서도 그렇지만 나 정, 국가 경영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네. 정치권에서 어, 기독교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어, 그런 공감대가 모아져서 제가 네.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우리 조업에서 의원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유예하는 법이죠 한 예. 2년만 유예해서 그동안은 더 여러 가지 오늘도 논의될 그런 준비들을 잘 갖추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이미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계에서 자진납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가로서 조배수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이 과연 소득세법상의 그 소득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진 납부한 그 교회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례금에 대한 그 과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금이라 하면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인데. 그건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 사업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람이 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거는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분기도 못 받고 예. 오직 제사에만 전념함으로써 그러므로써그 나머지 (11개) 지파가 집화, 이 식량이나 이런 걸 공급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법에서 얘기하는 소득이라고 볼수 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 어떤 이이 이 어떤 종교인의 이런 소득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몰리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또 우리가 국가 내에서 이 종교도 국가 안에서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회 여론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제 납세를 결의를 했는데 또 일단 이제 또 법제화가 됐습니다 예. 됐는데 이런 경우에 <laughs> 저는 법제화가 됐을 때 사실 이 종교인이 뭘좀안 하니까 이렇게 법제화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법제화가 저는 이제 이왕 이렇게. 뭐된 마당에 예. <laughs> 된 마당에 이거에 대해서 어, 다시 또 논의하기가 좀그 다시 또 거꾸로 돌아가서 논의한다는 건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일단 이 법제화가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되 단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그런 우려 이런 거를 좀그 우리가 세심하게 해서 그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그것을 해야 되겠다 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국 교회는 납세를 이미 찬성했고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제화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국민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법제화가 무엇인지 황우혁 박사님께서 헌법학 박사시잖아요. 설명을 좀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 종교인에 대한 과세 그러니까 이것을 좀 논화해야 됩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사실 개념적으로 논호, 논화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무슨 세금을 내거나 그러는 것과 어, 거기에 일하는 이른바 목회자나 또는 여러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과세는 이게 사실 구별이 돼서 이제 외국에서도 그건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 지금 우리 조배석 어, 의원님 말씀처럼 이승만 정부 때부터 어, 레위인의 개념을 어, 들여와서 예. 어, 하나님께 대한 것을 이미 받쳐진 건데 예. 그 안에서 어떻게 쓰냐는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세워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왔습니다 그 동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어, 이 세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 국가가 어떠한 징수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어, 이 조세 체계를 통해서 복지며 여러 가지 그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개념에서 최근에 조세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개념에서 어, 종교인들도 이 조세 체계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 이야기가 종교단체에서도 나오고 또 국가 측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두분 말씀하시듯이 이건 종교의 자유라고 할까? 성서적 기본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법말이 예. 전도가 돼서 예. 어, 이러한 어,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 체계를 네. 과세 체계로 어, 선뜻 넣는 것은 잘못하면은 어, 교각 사류의 면이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이런 기본 원리를 우리는 국가 건국 때부터 지켜왔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종교의 자유가, 예, 말씀하시죠. 제가 한 가지 좀, 예. 실무적으로, 실제로 현실의 필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이제 조세 체계는 그 조세 법률주의라그래서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경우에만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예. 함부로 과세권을 잘못 행사하면 다 국가가 소송을 하면 패소하죠 그런데도 우리 종교교, 기독,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어, 그, 때로는 근로소득으로, 때로는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법에서는 종교인 소득을 과세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대형교회들 중심으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한편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세제에 한 7년 전부터 도입됐던 근로장려세제.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자 중에서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적용 대상을 받는 사람이 무려 전국에 144만 가구 또그 어, 이제 부부 합해서 2,500만 원 이하 소득자인데 1년에 230만 원까지 환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녀 장려금 같은 것은 부부 합해서 4천만 원 미만 분들에 대해서 예, 그 자녀 한 분당 50만, 50만 원씩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님들이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어, 법적으로 받게 만들려면 완전하게 준비가 하려면 과세 체계로 법제화가 돼야 이제 저, 정확하게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기왕에 많은 목, 목사님들이 사진신고 납부를 했다면 그 틀을 살려서 과세권으로 흡수해서 과세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과세권이 함부로 종교단체를 나가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막도록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한도 틀 속에서 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종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민주 국가에선. 종교인 과세는 종교 분류와 분명 관계가 있는데요. 김진표 의원님은 지금 법자가 되더라도 세무조사는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신데요. 근데 문제는 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영업장 실태조사,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미 교회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과도한 지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세무조사를 안할수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예 이제 제가 바로 우려하는 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그냥 특별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지금 현행 법 체제대로 해서 과세를 해버리면 세무소장이나 직원들은 어 기본 사항 조사라 그래서 사업장에 대한 그런 조사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건 종교의 자유와 충돌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국세청이 훈령을 만들어서 각 종교 단체, 또 불교, 기독교, 카톨릭그 유형별로 종교인 소득을 구성하는 다양한 수입의 원천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단과 협의해 가지고 그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따라서 납세가 이루어지면 일체. 의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자진신고 납부로 받아들이는 그런 원칙을 확립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런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 제보가 들어오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교회나 절에 가서 세무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게 할 거냐 이건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국세청과 합의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과세 기준 네. 그게 국세청과 합의가 됐으니까 거기에 그 탈세 제보 사, 사실을 이첩을 해줘서 과세단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과세 대상 소득이냐 아니냐를 보고 소득인데 누락됐으면 가산세 붙여서 자진신고 납부하면 되고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해주면 끝나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종교시설에 교회든 절이든 나가서 뭐성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어 문답소사를 받는다는 식의 이런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각 종단별로 다양한 과세 기준, 경비인정 기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 목회자 분들께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시간 6개월여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네. 법안을 내서 한 2년간 준비하자. 이렇게 지금 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예. 교회는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장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비과세는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추진했던 종교인 과세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깨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황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어, 어, 건국 이래 이제 처음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 국가와 교회의 법 체계가 어, 전통적으로 이제 뭐 다른 종교도 같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이것은 서로 관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리스콜프스 끼빌리스가 있고 유리스콜프스 까노니치가 있고 해서 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 그 동안은 이게 완전한 분리였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회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어, 주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이제 종교인에 대한 예. 어,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우리는 안 했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것이 지금 김지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조세 체계라는 것이 예.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구조 하에. 예, 포섭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세를 안 하더라도, 어, 일방적으로 국가가, 아, 우리 성직자들에 대해서, 어,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을 또 부여하는 거는 또그 가능은 하겠지만, 예. 그것은 굉장히, 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조세 체계에 들어왔을 때의 그 전체적인 조화 문제 예. 때문에, 지난번 국무회의 때 이것이 가결되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절대로 세무 조사는 없다. 예. 그것은 세무 조사를 할 때에는 어 이건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하는데 잘못하면은 교회 자체, 예. 종교 단체에 대한 간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미국의 일관된 판례가 세무 조사는 그 위원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무 조사는 절대로 없는 전제하에서 예. 두 번째는 종래의 국가와 교회, 교회와 국가의 그 여러 전통적인 두 단체에 대한 존중 의미에서 협의를 전제로 한다. 예. 양 단체가 국가와 교회, 국가와 종교단체에 협의가 맞춰질 때까지 그래서 2년의 유예기간을 둔 겁니다. 예. 근데 신시적으로 그것이 이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직 미비하다면 은 예. 유예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측에서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개 목회자의 사례가 이제 수표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에 통보가 되고 그것이 그냥 세무 자료로 쌓이면 되는데 예. 에, 또 이, 독일이나 이런 데는 이게 원천 과세식으로 예. 어, 종교세를, 종교세를 통해서 맞죠. 국가가 집행을 예. 하기 때문에 그 내부적 문제가 없는데 예. 투명성이 유지가 되는데 우리 경우에는 교회 측에서 예. 그럼 어떻게 이 사례금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교회 측에서 에,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 국가에서는 그럼 세무 조사를 하지 않는 전제 내에서 복지 혜택이나 여러 가지 아, 예. 환급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장치를 양 기관에 협의하여서 분명하게 사전에 만들어 놓고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예. 안 그러면 오히려 많은 오해와 불신과 또 거기에 부조리 꼬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지켜왔던 것을 새롭게 바꿀 때에는 포지티브하게 발전적이고 유익이 되게 국가와 교회 모두 유익이 되게 또 종교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리하게 또 보호하는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국가가 교회를 공격을 한다든지 적대적이라든지 또는 어 또한 과징적인 자세에서 나가는 것은 이 법의 취지도 아니고 또 그래서는 세계가 취하는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예우와 그 우호적 입장에 반하고 우리 종교의 자유에도 절대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 추가를 말씀해주세요. 하고 싶은 예. 게 있습니다. 어, 황의오 장로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우리 과세제도 틀 속에서도 보면 어, 자진신고 납부, 성실신고 납부를 그것을 가장 바람직한 가치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세권을 강제로 발동해서 세금하면서 조세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하지 하책이고 가능하면 자진신고 납부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자는 것이 큰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동일한 종류의 소득을 납부하는 많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납세 조합을 만들어서 국세청과 협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요즘 요소 속 밖에 없으니 요, 요 비율대로 이렇게 낼 테니까 일제 세무 간섭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어 그렇게 하시라 이런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이게 수십 년간 전혀 과세하지 않던 것을 예. 새롭게 과세할 때는 예상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깊이 생각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돼 있다는 거죠 예. 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교인 소득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란을 벌리면서 과세해야 된다 하는 거로 문예 창작 소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어, 문인이나 예술인, 미술가나 뭐 이런 예술 활동의 결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게 과세가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과세하는 데 그걸 뭐를 수입으로 볼 거냐, 뭐를 비용으로 볼 거냐, 그러면 그 예술인들이 라는게 자유롭고 창의로운 것이 중요한데 세무서에다가 그걸 일일이 보고를 할 거냐 뭐야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기억에는 과세하기로 법에다 했다가 다시 시행령에서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이갖고한1 0년 연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하니까 지금 별 문제 없이 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종교인 과세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처음 입법할 때부터 2년이 유예했는데 2 년간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니까. 예. 제대로 준비하고 홍보하고 사회적으로 아, 종교인 가서는 이렇게 하면 문제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좀한 2년 더 유예해서 이제부터는 종교 단체도 국세청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런 아주 연착륙이 잘될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 근데 이제, 예.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인들이 이제 우려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아, 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좀그 그 중진 정치인하고 접촉을 하니까 예. 아, 교회 장부를 좀 들여다 봐야 되겠다. 예. 어, 여태까지 안 했는데 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세무조사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들만한 발언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다 부인하고 뭐 그렇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그 세무 공무원이 저도 이제 여러 번 접촉을 해봤지만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도 저희들은 이제 어, 크리스천이니까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세무 공무원들이 그걸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사실 근로소득이라고 할때 사실 어떻게 목사님이 근로소득이 될수 있느냐. 왜냐하면 근로소득이라 하면 고용이 되어서 그 지시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그 신도들이 아, 목사님, 다음 주에는 이런 설교해 주세요. 다음에는 저런 설계해 주세요. 음흠. 지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니까 러 이제 어떤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서 이 근로 소득이라고 담았지만은 어떤 그런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세무 공무원의 그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음. 예 아무튼 그~ 그리고 또한 가지 일단 이제 세무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일단 뭐 아까 지리상에도 있으실 거지만 좀 예. 얘기가 먼저 나가는 건지 예, 모르겠지만 말씀하시죠.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는 자 이제 종교단체는 그럴 의무가 없죠. 그런데 종교인은 지금 이제 그 법으로 예.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하면은 그그 그 근거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예. 종교인에 해당 그러니까 종교인에 한해서만 뭐 아주 예외적으로 조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런데 그게 다 어디에 돼 있냐면 교회 장부의 기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들여다 보면은 아그 교회는 그게 아니 거기에서 어떻게 가려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의 그 급여 그, 그, 그 이쪽만 이렇게 해가서 보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맞죠. 이게 다 맞죠.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네. 교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소득과 종교 단체의 재정과 이게 분리를 할수가 없는 되죠.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우려나 이런 아무리 뭐 이렇게 제안해서 요거만 해서 하겠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안전 장치가 없으면 그건 굉장히 또 우려가 있는 거죠. 황무요 장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무회의에서는 어 세무조사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하지만요 실제 이게 과세 현실에서 움직일 때 보면 지금 조밑에 권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우려가 큽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조문을 한번 봤어요. 예. 그 소득세법 170조에 질문검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세무공무원이 소, 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조사를 할수 있다 해놓고 다만 종교인 단체가 지급하는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는 종교인 소득만을 질문 검사를 하지, 종교인 소득과 관계 없는 분야를 조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종교인 소득이라는 게 교회 장부를 보지 않으면 <laughs> 얼마지알 수가 <안 쓰고 웃음>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조배숙 의원님 말씀은 예,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든지 종교인 과세가 무거운 세금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현행제도를 보니까 두개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이 가장 이제 우대받는 세, 소득이니까 근로소득으로 과세받을 수도 있고 아, 아,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받을 수도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도 둘줄 비교해서 자기 당, 종교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도록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좋은데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복, 않은 같습니다. 이, 이 복잡한 내용을 우선 그 종교인들에게 홍보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도 좀 시간을 한 2년 정도는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국세청과 종교단체가 협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훈령을 명확히 정해가지고 어, 탈세제보가 들어오더라도 종교단체에다가 이첩해서 거기서 다그 해결, 손에서 해결하고 다 오로지 국세청과 종교인 단체간에 협의만 있도록 예. 그렇게 분명히 만들어 주고 나서 과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제 예. 미국에서 보면은 예. 미국의 그 하우징 예. 올라왔어요그 예. 부분에 반나 소송이 걸리거든요. 예. 왜 세무조사 안 하느냐면서요. 예. 그집 집의 유지 우리 사택 예. 유지만큼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조사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 조사를 왜안 하냐라고 소송이 걸리면은 네. 뭐 백에 백이다 예. 그거는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 예. 절대로 세무 장부는 예. 못 본다 그러니까 예. 소득에 대한 장부도 못 보는 겁니다 예. 그거를 보, 보는 것이 정교 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사전에 그런 소득에 대한 것도 세무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어 우리 김진표 의원님 말씀처럼 될수 있는 대로 네. 어 우리 저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 목회자들을 어 끌어안는 어떤 세제의 것을 해보면서 네. 그것이 잘 안정이 될때어 예.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적극적으로. 어 이제 그런 안정감을 갖고 해야지 안 네. 그러면은 어 우리 교회와 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단체들 네. 어 다른 종단이나 종파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가와 큰 정부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히려 그몇푼 사실 얼마 받아내기 어려운 어, 소액일 거랍니다. 아마 세수의 면에서는 네. 그것 때문에 공연이 국가의 기본틀을 어, 바꿀 수가 있고. 또 목회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혜택을 줄수 없고 이러한 아주 어 정말 진퇴유고에 빠질 수가 있죠. 예. 결국 종교인 과세라는 것이 결국 종교의 장부를 보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 딜레마 때문에 지금 이제 고민들을 하시고 지금 이제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봤으면 싶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모임이나 단체든. 회비를 내고 취미 활동이나 또 자신들의 행복 추구, 만족을 위해서 회비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닌 한 정부는 그 재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종교의 장부를 보겠다는 법제화에 대해서 이것은 종교가 지금 이제 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데서도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근린 생활 시설에 슈퍼마켓 많던 못한 입장에서 정말 8천여 개 교회가 없어진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일반 개인의 취미 단체 동호인회만 또 못한 만큼의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 과연 헌법 박자로서 우리 황 위원장님 생각이 네. 어떠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종교인 과세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렇 차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종교단체인 교회 보호입니다. 예. 어, 지금 어느 나라도 교회를 도시계획에 에, 넣고서 교회를 옮겨라. 예. 그는 교회 건물에 대한 성물에 대한 보호의 점에서 네.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그렇죠. 어, 성당을 옮겨라, 교회를 옮겨라. 어, 지금 뭐 파리에 있는 성당을 옮겨라.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도시계획은 어떠하든간에. 거기 있는 교회나 성당을 모동기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성물, 성스러운 예. 곳이기 때문에 예. 성전으로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종교단체에 대한 보호 부분을 철저히 더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는 예. 과세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 국가가 이 종교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아, 예. 매질 것이냐, 라는 예. 점에서 예. 근본적으로 어, 이제 검토를 하면서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보호를 하려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세제도라는 게 세금을 뽑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재정 운영, 국가 예. 재정 운영에 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도 이 틀에 다 담아서 국가와의 관계를 맺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때 예. 그러면은 시혜적인 부분부터 착수를 해야 된다. 예. 아주 어려운 우리나라는 개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어, 이제 독일 그치 모든 종교세가 거쳐서 헌금으로 돼 갖고 이렇게. 배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예. 카톨릭 땜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교해 볼때 너무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으실 때 거기부터 착수를 해서 조세제도를 운영해 보면은 그건 징수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조세제도 운영의 하나의 기초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과세 부분에서는 어 하되 어 절대로 종교 단체의 국가가 개입하는 발을 디뎌 놓는 것은 하면 안 된다. 예. 그거는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예. 조배수현 님, 사실은 우리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정말 40년 가까운 세월을 가지고 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잘해 예, 오신 귀한 지도자신데 아, 전문가시죠. 예, 전문가신데 <laughs> 문제는 지금 어, 이 과세 체계 안에 우리 종교인 소득이 들어가서 이걸 했을 때 지금 아까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이 이, 근로소득세율과 또 기타 소득세 가운데서 종교인 소득 이런 것에서 유리한 것을 택한다 할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소득으로 갈 경우는 원천징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원천징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종교인 스스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거나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명세서를 예. 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제출을 또좀 늦게 하거나 이러면은 또 과태료를 예, 2% 과태료가 예. 있죠.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다. 그런 그래서 예. 결국 이게 이 제대로 된좀 검토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논리정 합성이나 이런 면에서 좀 어긋난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이게 예. 조금 제가 설명을 예. 드리면요. 예. 기타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소득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을,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마지막에 이제 기타소득이 있는데, 기타소득은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인데, 대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일시소득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세금이 나오, 수입이 나오기보다는, 어, 디 강연하면 강연료를 받는다든가 사례금을 받는다든가 그러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예. 문제가 있어서 그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와 관계없이 기타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교해서 비교과세제들을 선택과세제들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시소득의 경우에는. 예. 예. 그런데 이제 종교인 소득을 처음으로 과세하면서 과세 당국이나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 이게 무거우면 안 되는데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해외 선교를 가는데 예를 들면 연 5억을 받아가지고 연저 사례금을 5억을 받았는데 선교지의 선교를 위해서 그 나라에다가 무슨 문화회관이나 체육회관을 지으려고 기부를 4억 5천을 했다. 예. 이런 경우는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니까 근로소득으로만 하기에는 안 맞는 측면도 있으니 네. 그 어느 쪽이든지 유리하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긴 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지급 조서도 내야 되고 복잡한 거죠 네. 그래서 교회마다 뭐~ 전문 회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한 (2년) 정도는 이걸 유예해서 아, 각교 회가 의문나는 게 있으면 국회청에다 미리 물어보고 그러면 교단에서 그걸 다 종합해 갖고 국세청하고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교단과 국세청이 만나서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서 국세청에서도 이걸 자꾸 어 황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세금 많이 받는데 목표를 두고 이걸 하면 안 됩니다. 네. 국세청에서도 이건 자꾸 공평 과세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고그 균형된 생각을 가지고 협의에 응해주고 그래서 이런 협의 과세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대전제가 어떤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나가서 세무조사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국세청의 훈령을 아주 상세하게 만들고 그거를 종교인들에게 잘 홍보해드리고 이게 좀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지 말씀드리니까. 예. 그 굉장히 준비할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데 네. 2년 갖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지난번에 그 문예 창작 그, 네. 그 소득 적기하면서 거의 한 10년이 걸렸다 이러는데 네. 어쨌든 그 그래서 저는 2년 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세무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심각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교회에 그뭐 이단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아니래도 네. 교회 내뭐 서로 엔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로 고소 뭐 이런 이런 걸 하면서 사실 이게 이, 이런 국세청에 투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일반 기업인들도 세무조사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미치는 파장이 크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신뢰도 명예. 그리고 돈도 안 빌려줘요. 예. 예. 그런데 성직자가 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거는 정말 그 종교인으로서 그 권이나 이런 신뢰도나 정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볼때 종교인들이 우려하는 거는 다 좋아요. 뭐 이렇게 예. 책에 들어가서 예. 뭐 복지 혜택도 받고 그런 순기능도 있겠죠. 예. 있는데 제일 그 제일 확실하게 할 것은 정말 이 세무조사가 미치는 파장이 이게 엄청나니까 그런 거를 좀. 그 막아야 된다 네. 그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는 지금 이 주로 그 기독교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외에 또 불교 쪽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제 당국에서 각 종단에 맞는 정말 거기에선 어떻게 지급하고 어떤 형태고 이런 걸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네. 많이 고민을 하시고 많이 연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실제로 과세를 시행하게 됐을 때 그걸 이제 종단 교단하고 이제 국세청하고 얘기를 해서 적정한 틀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교회 정치로 보자면요 정치 원리인 직원 선택권 정치 8원리 중에서 교회자의 양심 자유 교회 직원 선택권이 침해되는. 제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이제 교회 정치상에 이제 교란이 오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세장을 떠나서 이제 교회 정치 체제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과세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해당되는 복지나 이제 보장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종교인 과세 복지가 우리나라는 크게 다른 것으로 아는데 조금 우리 황 위원장님께서 네.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결국 그 종교 단체마다 우리 우리 기독교 그 개신교가 다르고 또 우리 카톨릭 로마 카도릭이 다르고 또 불교나 나머지 종교도 다 특색이 있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과세 특히 종교인에 대한 과세만이라도 하려면은그 종교인의 그 이른바 그 급부 그래서이 것이 헌노라 어떤 사례가 되든 아니면 그걸로 소득이 되든 기타 소득이 되든 어떤 형태로라도 딱 그것을 정부와 협의를 예. 해서 구체화하고 특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명확히 해 놔야만 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더 이상 어, 이렇게 혼란이 없도록 예. 어, 교회에서도 준비하고 정부의 세무 당국도 그걸 준비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딱 수표로 주고 예. 수표가 은행을 통해서 교회도 관여 안 하고. 어이 목회자도 관해 안 오고 그냥 예. 세무 당국하고 은행에 그것으로 끝이 나고 예. 그 자진 납부하게 되고 예.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완전한 장치가 있기 전에는 예. 어, 세무 조사를 함부로 그 세무 조사라는 건 소송하면 다위원 소송으로 해서 예. 진행이 안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내고 그리고 이제 복지 부분은 이제 축권음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어이 과세가 있든 없든간에 복지 차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예. 과세 체계 하에 들어가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아주 구체화해서 예. 어, 그 생활의 지금 수준이 어떤가를 예. 어, 측정하는 그 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는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미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어,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예. 정부는 반드시 존중해야 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한국계 목회자들은 국민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가 종교답게 사회 통합의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종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해 주시죠. 네김 말씀하시죠. 어, 제가 대표 발의한 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까지는 이제 법정 정족 수는 넘었습니다만. 어, 통과시키는데 충분한 그런 의원님들이 서명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희망 같아서는 이거는 뭐 정파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도 아니니까 특히 기독교 어, 어, 국회의원님들은 많이 참여해서 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켜 주시면 국회에서 좀 논의해서 법이 빨리 통과돼야 국세청 과세 당국도 이제 그 법에 따른 유예된 정신을 살려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이 네, 부분은 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우리가 어, 어느 나라보다도 종교에 대한 그 정, 존중. 또 예.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가 어, 국가와 이 종교적인 활동과가 아주 밀접해 돼 있어서 그렇지. 아주 좋은 그런 관연을.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걸 해치지 않도록 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우리 조배수 의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2년 내에 네. 아주 합의점이 나오느냐 네. 아니면 더 필요하면 은더 필요한 기간을 두서라도 네. 해야 되고 복지 부분은 좀 굉장히 열악해요. 네. 교회에 대한 노동문 노동법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동 조세 이런 모든 것이 현대 국가와 현대 우리 교회와의 관계니까 차제에 많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 의원님 좀 말씀 주시죠. 사실 한 거의 70년 동안 이 종교인에 대한 어떤 과세나 이런 것이 행해지지 않다가 사실 관습법으로 그러다가 그렇지요. 이제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충분한 기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저는. 2년 가지고 과연 이게 해결이 날수 있을까? <laughs> 조금, 좀더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교계와 또 세무당국과 여러 가지 계속 어떤 협의나 이런 어떤 합의점을 잘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에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또 돌이킬 수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저는 이게 꼭 종교인의 이 부분을 이렇게 세법으로 소득세로 이렇게 납세 의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했느냐. 네. 아니면은 어쨌든 우리 종교인의 경우에는 구제나 선교나 그렇지. 이런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납세를 하는 그 액, 납세를 하는 그 비율만큼 뭔가 이렇게 기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하는 그런 걸좀 네. 찾았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살펴본 대로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된 원인은 교회의 화려함이나 부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문제는 정부의 종교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혹여 종교에서 돈 세탁을 하는 범죄가 포착이 된다 하더라도 엄정하게 법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모든 종교에 대해 재정투명을 요구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 목회자는 누구이며 예배로 드려지는 헌금은 무엇인지 목회자를 비롯한 신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한국교회가 정화되기를소원합니다 오늘 한국계를논하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시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작6 3 3니다한0어를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